이번 시즌 프로야구의 MVP 후보 1순위는 단연 두산의 에이스 린드블럼입니다. 2011년 윤석민 선수 이후 처음이자 외국인 최초로 투수 4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병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린드블럼은 어제 후반기 첫 등판에서 시즌 16승을 달성했습니다. 7월이 가기 전에 16승을 올린 경우는 지난 1999년 정민태 이후 20년 만입니다. 올 시즌 행보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다승은 물론 평균 자책점과 승률, 탈삼진까지 4개 부문 선두에 올라 2011년 윤석민 이후 처음이자 외국인 최초 투수 4관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Team record. You know, I can't win without the offense and the defense. So that comes to me is all about the team. 야구장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린드블럼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전 소속팀 롯데와 법정 다툼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6년 말 롯데가 린드블럼에게 바이아웃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린드블럼 측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2017년 7월 린드블럼이 롯데와 재계약하면서 이 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린드블럼은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I want guys to come here that want to support their families and know that the team or the organization is going to honor that contract. So this is not just about me, it's about every player. 야구장 안팎에서 보이는 의미 있는 행보에 린드블럼의 올 시즌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